디자인의 시작은 언제나 그렇듯 고객님의 요구사항인데요. 고객님이 하얀 집은 피하고 싶다고 하셨고 클래식한 요소들이 집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이와 목욕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셨고 주방에서 보내시는 시간이 많아 주방의 공간이 중요했죠. 부부와 작은 아이가 사용하게 될 집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종로구에 위치해 있고 거실 창문으로 공원과 산이 보여 좋은 경치를 갖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2008년에 완공된 아파트고 평형은 43평형입니다. 현관에는 클래식한 요소를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벽면에 웨인스코트를 사용하였습니다. 웨인스코팅은 신발장에도 반복되죠. 신발장의 손잡이는 오영민 제작소에서 라인에 맞는 길이로 제작해 주었습니다. 반대편 거울에도 손잡이에 사용한 스틸 요소가 반복되죠. 거울이 코너에 있기 때문에 물건을 떨다가 파손될 수 있어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임을 만들었는데요. 클래식한 웨인스코팅과 모던한 스틸이 만나면 클래식 모던이 되나요? 현관에 곡선을 계획하여 공간을 넓힘으로써 다소 답답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톤을 정리하는데 많이 신경을 썼습니다. 거실의 면에는 세 가지 색상이 있는데요. 웨인스코트 위와 아래로 색상이 다르고 오른쪽 면에 있는 색상도 다르죠? 색상에 대한 고민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은 주방 진입로입니다. 주방과 거실의 색상이 달라 서로 만나는 점을 어떻게 처리할지 고민해야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진입로가 넓어 보이기 위해 주방의 색상을 거실까지 끄집어내어 마치 기둥처럼 색상을 다르게 했죠. 미세하게 다른 색상을 하나로 이어주는 것은 지복둑의 원목마루입니다. 원목마루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우면서도 미세한 차이가 전반적인 톤을 잡아주네요. 고객님이 주방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서 주방에 많은 디자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아일랜드 상판부터 보시면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였는데요. 앞면까지 동일한 상판을 사용하여 주방의 톤을 정하였습니다. 보통 아일랜드와 같이 뒷면에 수납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기둥 옆면에 수납을 만들어 낭비하는 공간을 최소화했다는 것이죠. 하부장용 냉장고와 식기세탁기, 인덕션 및 후드는 거실 및 다이닝 공간에서 잘 보이지 않게 레이아웃하였습니다. 주방의 끝에는 다용도실로 들어가는 문을 히든도어로 레이아웃하였죠. 와인을 좋아하시는 고객님을 위해 포켓 도장을 계획하여 히든 홈바를 만들고 그릇들을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유리장도 계획하여 다소 단조로울 수 있던 면을 분할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배경으로 다이닝 테이블이 위치해 있는데요. 미스앤루이스에서 디자인하고 컴플리트5에서 제작하였습니다. 아크릴 다리를 십자가로 계획하고 화이트 오크 원목이 잡아주는 디자인인데요. 주방에 세라믹 상판을 사용하셨다면 2-300만원 주고 디자이너 제품을 사는 것보다 집에 어울리는 테이블을 제작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안방에도 다양한 톤이 있습니다.
침실헤드는 우드, 스타일러를 숨기기 위해 만든 창은 캐시미어, 북박이장은 크림 화이트 등 다양한 톤들을 사용하였는데요. 여러 톤을 어울리게 조절하는 것이 디자이너의 실력이겠죠? 안방 화장실의 레이아웃은 많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세면대를 파우더 공간으로 이동하고, 세면대 위치에 변기를 배치하고, 샤워실을 맨 안쪽에 배치하였는데요. 변기와 샤워실의 유리 파티션을 사용하여 각 공간을 개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거실 화장실도 공간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복도 쪽으로 세면대를 이동하고, 욕실을 확장하여 변기 공간도 따로 있고 욕조 공간도 따로 있는 욕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북박이장 일부 및 선반에 원목을 사용하여 따뜻함을 더하고, 가볍게 문과 창문 프레임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사용하여 톤의 무게감을 조절하였죠. 아이들을 목욕시키면서 앉아있을 수 있는 작은 타일 벤치도 계획하였는데요. 좁은 욕실 공간을 알차게 레이아웃 하였습니다. 이 집에는 아이를 위한 공간이 두 군데 있는데요. 하나는 아이를 위한 공부방입니다. 금속의 유리 도어를 계획하여 거실에서도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디자인 창문을 계획하여 다용도실에서도 아이가 공부하고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계획하였습니다. 아이 방에는 자작카판으로 벙커 침대를 계획하였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서재에서 창문을 통해 아이와 소통할 수 있죠. 또한 아이가 아빠한테 몰래 가고 싶으면 언제든지 아빠한테 갈 수 있는 재미있는 비밀의 문이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 다양한 차제, 많은 디자인 요소, 큰 레이아웃 변경이 있던 프로젝트인데요. 이런 많은 요소들이 잘 어우러져 좋은 집이 나왔네요. 인테리어를 하면 많은 이점이 있지만 가장 큰 이점은 필요에 맞게 레이아웃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두 욕실과 아이와 아버지의 서재 공간에서 레이아웃 변경의 이점이 가장 잘 나타나네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